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우 너무 춥네요. 7시 반? 7시 반에 밥 먹고. 그거 왜? 어? 그거 왜? 씻게. 씻는다고? 따뜻한 물로. 아 몰라 씨. 여기 추워. 근데 많이 춥네요. 아, 7시 반에 밥을 먹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도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녁에 캠핑장 아마 마트에 들려서 물품을 조금만 더 사고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유럽에 와서 첫날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추워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가스가 얼어서 잘 안 나온다. 너희가 나는 거지? 응. 그렇지, 역시. 원래 캠핑에서는 남은 거 다 때려받고 끓여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추운데서 라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역시 캠핑 다음 날에는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아 거꾸로 들어갔었네. 내가 왜? 발에다가 얼굴을 놓고 여기가 적어있는데 여기가 뒤였거든. 어. 아 거꾸로 놓고 잤었네. 아이씨. 가고 싶은데. 그럼 여기 뒤에는 왜 뚫려 있어? 아 막히는구나 뒤에 막혀. 이거. 지퍼로. 지퍼로 막히는구나. 응.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거 피면 이불처럼 자는 거. 아 씨. 이불 필요 없어. 나 이거 할래 이거. 어 씨 몰랐다 이거. 야, 이 침낭 좋은 거였네. 원래 침낭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 진짜? 오. 체스케 부대오비치에 들려서 아 어제 나 너무 추워갖고 온풍기나 이런 걸 좀 확인해보자고. 먹을 것도 사야지. 이제 오스트리아 넘어가면 물가가 비싸지니까 살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사자고 체스케에서. 체스케 부대오비치가 버드와이저 거기 그거 본부장이야. 원래 버드와이저가 체코 맥주야. 원래 이름은 부드바이저. 근데 미국이 상권을 사가면서 버드와이저로 바뀐 거고 유럽 내에서 맥주 최대 소비 국가가 체코야. 독일인 줄 아는데 버드와이저 그다음에 코젤 필스랑 우르케 다 체코 거야. 먹기도 많이 먹고 이걸 맥주 립밤, 맥주 샴푸, 맥주 화장품 우리나라에 있는 스킨푸드 모티브가 되네. 여기에 마뉴팍추라라고 먹을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야. 맥주로 알죠. 체스케 부데오비체라는 도시에 왔는데 여기가 이제 광장이에요. 되게 널찍널찍하게 좋네요. 또 여기 무슨 행사가 있네요. 나이트런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밤에 뛰는 거겠죠? 네. 제가 이 군복이 저 군인이었을 때 전역하고 받은 이제 디지털복 야상이에요. 저는 중사로 전역을 했고 유럽에서는 이런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마트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적하네요. 지나가는 사람도 많이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사실 여기
언어가 체코어래요. 영어를 사용 안 해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광장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움직여보자. 체코 최고의 버거로. 비싸. 7,500원이야. 5,000원짜리 김밥 먹으러 가자. 저 차로 국경 처음 넘어가 봅니다. Austria. 이렇게 비넷 딱 주면 체크해줘요, 오늘 거로. 근데 구멍 뚫어준 게 이제 오늘 날짜 뚫어준 거고, 이걸로부터 10일.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게 234코로나, 12,000원 정도. 아, 진짜 뭐 사는 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게 없다, 야. 북쪽 방향입니다. 별거 없지. 그 다음에 그냥 사면 끝이고. 우회전입니다. 이게 차로 국경을 한 번도 안 넘어본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요. 맞아, 나 진짜 신기했어. 그럼 이제 국경 넘어갈 때 그냥 이거 보여주면 끝이야? 보여주지도 않아. 그냥 갈 거야. 우회전입니다. 국경에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아, 그래? 우회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중립 구간이, 아무도 없지. 중립 구간. 이게 국경. 어떤 게? 앞에 이거 이제 EU 여기 표지판 나와. 오른쪽에 저거? 오, 서 있잖아, 표지판 EU. 리퍼블릭. 여기서부터가 오스트리아입니다 라고. 여기 오베르. 국경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나라 교통 표지판이 나와줘요. 이 오른쪽이 파란 거? 이거 파란 거, 이게 교통 표지판이야. 토론 얼마인지. 국경 지역을 발전할 필요가 없잖아. 왜? 내가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굳이 국경까지 와서. 여기서 만약에 인프라를 설치해놓으면 내가 내 돈 내고 인프라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남의 나라 애들이 와서 막 한다? 열받지.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농장, 농지. 국경 지역은 어디나 똑같아. 근데 잘 사는 나라 국경에 붙어있는 데는 또 달라. 오스트리아랑 스위스랑 붙어있는데, 스위스 붙어있는 그 구국경 가면 거기는 인프라가 이제 확립돼 있어. 왜냐? 스위스 애들이 와서 돈 좀 써달라고. 부자가 많으니까 스위스. 이 오스트리아는 아무래도 알프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니까. 아, 그래, 산맥이 오스트리아. 많이 나오고, 우리가 짤츠부르크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산맥이 나오지. 응? Then you see here the big green place and there's the northern place. Okay. 전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됐다. 제가 먹었던 고기랑 똑같은 고기인데 오늘은 삼겹살 수육입니다. 일부러 뼈 없는 쪽으로 골라왔어요. 큰 거 먹어야지. 아하, 아 뜨거, 씨. 이거 남으면 내 얼굴 라면이야. 여기도 이제 슬슬 추워질 텐데. 그냥 일로 와서 자라니까. 설마 그냥 온풍기가 아니라 냉풍기, 선풍기인가? 라디에이터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라디에이터라고 했는데. 나와? 오늘 무조건 잘 수 있어. 보자. 무조건 잘 수 있어. 무조건. 얼마나 뜨거운지 보자. 샤워하고 텐트에 왔습니다. 입 아파. 여기가 어제 있었던 체코? 체코보다 온도가 조금 더 높네요. 현재 10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벌벌 떨면서 돌아다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여기 공간이 있구나. 이런 데다 넣어놓는 거구나. 아, 텐트 사고선 처음 알았는 사실입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아, 우와. 씨, 몰랐다. 얘 반대쪽도 있나? 오, 있네, 반대쪽도. 와, 이게 랜턴거리 같은 건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버렸네요.
조금 있다가 다시 촬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